컬투쇼 투데이 베스트. 네, 익명을 요원사입니다. 집에 아무도 없길래 컴퓨터를 켜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. 야동이요. 7만원이요. 첫 장면부터 영화를 즐기듯이 천천히 감상이 들어갔죠. 그런데 뭐하니? 갑자기 방문을 열고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. 이미 엄마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. 그 찰나 순간 저는 화상통화대 일본 친구야. 화상통화 일본 친구래. 야동이 도입부라 여자의 자기소개 같은 장면이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여자가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장면이라 그럴싸했어요. 아, 화상통화. 어머, 네가 일본 친구다 했니? 저 잠깐 연결이 전화 연결이 끊겼다며 정지화면을 눌렀고 식은땀을 흘리며 엄마 눈치를 살피니 다행히 믿는 눈치였어요. 엄마는 모니터 속 여자를 보고 말했습니다. 어머, 착하게 생겼네. 뭐하는 아가씨야? 봉사 같은 거 해, 엄마. 외롭고 힘든 사람한테. 외롭고 힘든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뭐 그런 아가씨야. 좋은 일을 하는 아가씨구나. 그렇게 고비를 넘긴 며칠 뒤 밖을 나가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. 그리고 아주 밝은 목소리로, 너 전에 화상통화하던 일본에 있잖니? 응. 진지한 사이니? 네 동생한테도 벌써 속이 키워졌어? 네 동생도 걔랑 화상통화하는 것 같은데. 본래대로라면 동생이 제가 소개를 시켜줬거든요. 동생이 저한테 소개시켰거든요.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. 야동 볼 땐 자나깨나 문단속 다친 문도 다시 보자. 이상 친구 얘기였습니다. 아, 재밌다. 8만원 드리겠습니다. 저도 8이요. 저도 8만원이요. 8만원입니다. 아, 재밌다.